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써 내 생각을 남에게 전하는데요.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천냥 빚을 갚는 것도 또 철천지 원수가 만들어지는 것도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요.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늘 살피고 조심해야 하는데요. 마음 수행을 통해서 자비로운 말을 많이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수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홀로 산속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동료 수행자가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선물을 하고 갔습니다. 이 숲속의 수행자가 보니까 이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매일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수행을 닦아 나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책을 쥐 한 마리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수행자는 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양이를 잡아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다 놔야 되겠다. 그러면 쥐가 오지 않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고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다 놨습니다. 고양이를 데려다 놓으니까 고양이에게 줄 먹이가 필요했죠. 고민하다가 우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젖소를 한 마리 구했다고 하네요. 젖소를 갖다 놨더니 젖도 따야 되고 소 여물도 먹여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 한 분을 다시 모셔다가 소 관리를 맡겼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가고 나서 그 수행자 옆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던 그 수행자 옆에는 여인과 아이들과 또 젖소 몇 마리하고 고양이들 몇 마리가 아주 시끌벅적했다고 합니다. 수행자가 하루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전에 친한 친구가 주고 갔던 그 책 한 권이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탄식했다고 하네요. 유명한 인도의 요가 수행자였던 침묵의 성자로 알려져 있던 바바하리다스라고 하는 분의 글에 나오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소유물에 대한 집착은 사실 더 큰 집착을 가져오지요. 이걸 조금 논리적으로 좀 변형시켜서 얘기하면 인연에 대한 집착도 더 복잡한 인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세간법이고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이지만 요즘 제가 좀 바삐 왔다 갔다 합니다. 추승 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에 스님들은 아홉 가지를 구족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스님들께서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을에 굉장히 바빠지는 상황을 묘사한 이야기이거든요. 일도 해야 되고 또 일거리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매우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까딱하면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요. 자기의 일에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소임에 집착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지 한 번씩은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집착이라는 소용돌이, 이 집착이라는 늪에 한번 빠지면 허우적거리게 되거든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결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기다운 또 보다 인간다운 삶에 충실해 보기 위해서는 그 얼마 되지 않는 소유물에 집착하거나 또는 좋은 관계든 좋지 않은 관계든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들에 너무 큰 집착을 하지 않도록 삶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이란 결국 집착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그 공부의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에 보내주신 여러 사연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90불자님께서 남전스님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를 회향한다고 하던데요. 다른 이에게 설명해 줄 때 그 의미는 알 것 같은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두 손 모아 합장 올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다른 사람에게 회향이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싶으신데 이 의미가 좀 안 다가오는 것 같아서 사연 보내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향이란 말은 다른 쪽을 향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얼굴, 몸,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 보고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흔히 회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회향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이 회향이라는 말을 보살, 그러니까 수행자를 흔히 우리가 보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보살의 수행자적 삶의 태도에 회향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위한 좋은 정성과 기도의 공덕 이런 것들을 그 결과를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이 회향이라고 하는 단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또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공부와 기도를 하다 보면 다 하고 나면 뭔가 성취되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기뻐하는데요. 그 기뻐하는 것을 자기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남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 공덕을 남에게도 나눌 때 우리가 회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대승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그 의미인데요. 그래서 요즘 의식과 법회 기도를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그 회향의 소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홍소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렇게 단순히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보다 많은 또 보다 넓은 곳에 펼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리의 기쁨을 나누고자 할 때 이 회향의 의미가 도드라지는 것이죠. 우리 6190불자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때 이런 의미 전달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지금까지 그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던 그 공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회향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또 명쾌하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회향의 의미는
불자라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4086 불자님께서 안녕하세요. 띠별로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도 이 4086 불자님 질문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다만 저희가 그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절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 민족적인 행사들, 또 전통의 행사들, 혹은 이제 뭐 인도나 혹은 중국, 불교가 이렇게 전해오면서 거쳐왔던 그 지역들의 풍습이 불교식과 좀 하나가 돼서,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결국 중생구제라고 하는 목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생구제의 방법을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풍습에 함께 결부시켜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유용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정법이라기보다는 방편이기 때문에 상황상황에 맞춰서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절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전통 의식과 행사 중에 특히 그 7월 칠성날 칠석불공 같은 것을 드리면서 이제 띠별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약물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뭐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 뭐 이제 쥐띠는 뭐 찹쌀을 올리고 뭐 이제 이런 규정들이 뭐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방편설법이니까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혹시 다니시는 절에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그 공지하고 안내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띠에 맞춰서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 평상시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부처님 당시부터 두 가지가 근본 공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사공양이라고 하고 하나는 육법공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공양과 육법공양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법에 맞는 공양물, 흔히 우리가 이제 절에 가시면 기도하고 법회할 때 올리는 공양물들입니다. 뭐 과일이나 쌀이나 혹은 향이나 초나 또는 차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양물에 꼭 우리가 이런 걸 올려야 된다라고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공양물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양물들을 다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에다가 부탁하면요. 절에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공양물을 잘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4086 불자님께서는요. 너무 띠별로 올리는 공양물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절에서 안내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공양물을 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5376 불자님께서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를 믿고 있는 26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친언니가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토속신앙도 존중합니다. 저는 또 심심할 때 경읽기를 좋아하는데요. 언니 집에 놀러가서 경을 읽고 싶은데 부처님의 경은 너무나 다 좋아서 어떤 걸 더 많이 읽을까요? 무속인의 집에 어떤 경이 더 좋을까요? 라고 좀 어려운 질문을 좀 주셨네요. 일단 친언니가 신내림을 받게 돼서 아마 무속 생활을 하시게 되나 보죠. 근데 이제 그곳에 놀러 가셔서 부처님 경을 읽고 싶은데 어떤 경전이 그런 환경 속에서 적정한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무속인의 그 환경 이런 곳에서 읽어야 될 부처님의 경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 제가 오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5376 불자님께서
친언니를 위해서, 무속인이 된 언니를 위해서 이런 경전을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사연을 주셨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평상시에 잘 읽는 경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친언니를 위해서라면 친언니와 경전보다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또 평소에 이런 경전을 잘 읽은 이야기들을 언니에게도 좀 한 말씀 한 말씀씩 전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수행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건 출가든 재가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행자는 자기 인생에 주인이 되는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합니다. 지은 과보는 달게 받고 그 과보가 싫다면 그런 인연을 짓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태도이지요. 누군가에 대한 기도를 해준다. 이게 참 좋은데요. 그런데 그 분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마음 정성 다해서 축원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합니다. 친언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내림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니가 그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동생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생분이 그런 마음을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를 위해서 뭐 해준다 이런 생각만 좀 내려놓으시면 언니 집에 그것이 비록 무속인의 집이긴 하겠습니다만 편안하게 왕래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사연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소개할 시간인데요. 4904 불자님께서 스님 법문 좋습니다. 그런데 고민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언제든지 고민 있으시고 혹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실 일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904 불자님께서도요. 5839 불자님께서 남전스님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많은 공부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불자님들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은요. 저희 프로그램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연과 문자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버린 시간입니다. 사실 되돌릴 수 없지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가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에 매달리지 않는 좋은 방법은 역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인데요. 예전 중국의 임재의연 스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즉시 현금 갱무 시절이라고 하는 좋은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즉시 현금, 지금 바로 이때가 할 때다 이런 말씀이고요. 갱무 시절이라고 해서 그 시간은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남전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은 즉시현금 갱무 시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어떠셨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 후회가 적어지고 후회가 적어지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함께 또 공부하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